4월 14일 목요일 겟세마네의 기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마치신 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평소처럼 기도하러 가신 것이었지만 이날은 좀 달랐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기도하면서 흘리는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되었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드린 그 간절한 기도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게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